못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첫 번째 경기에서는 졌지만은 좀 더 나은 경기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예. 네. 후위면에서도 날카로운 공격으로 전환을 잘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예. 자, 김유진 움직이게 스매시로 파고들기 때문에 김유진 선수는 발빠른 움직임이 더욱더 필요한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포핸드 전환 최지인의 득점입니다. 상대 한쪽에 몰아주기보다도 상대의 움직임을 많이 해 한 점이었고요. 두 점을 앞서 있습니다. 최지인의 서브. 자, 김유진의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더 김유진 선수는 최진 선수보다 지구전에서 견딘다는 느낌으로 해주다. 서비스 위협적이었는데요. 최진 선수의 볼이 회전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꼭 예. 스피드가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회전량이 많은 볼을 구사했을 때 상대가 더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트 맞은 공 살려냈습니다. 어려워요, 이 볼도. 최진. 아. 결국 김유진 선수가 서비스 최진. 말이 생각이 났는데요. 예. 수비 선수는 수비를 하는 게 숙명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김유진이 사실 뭐 공격력도 갖춘 선수들이 꽤나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바로 이 범실을 줄이는 게 하회전을 많이 주고 또한 러클에도 그게 공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있는 최진 김유진의 공 넘어왔고요. 지구전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기 정도에서도 범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게 7, 8, 10 게임 포인트 최진 최진의 포인트 자기 경기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김유진의 서비스 그렇죠. 마무리 좋았... 다시 한번 김유진 김유진의 공격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지구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받아주고. 최진.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김유진의 그렇죠. 공격을 받아 2대2 동점 김유진의 서비스입니다. 김유진 선수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조금 무리했어요. 김유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최지인의 서비스 리드하면서 승리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최지인 회전을 걸었는데요. 아하. 서비스 두 번 이어집니다. 네트에 맞은 스코어는 6대3 최지인이 앞서 있습니다. 김유진을 쳐면서까지 범실을 유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침착하게 잘하고 있어요. 또 한번 끌어왔습니다. 그러다 멀리 많이 서 있거든요. 예. 그 볼에 대해서 준비를 조금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지인이 공에 힘을 더합니다. 그러다 나이스. 김유진의 반격. 조금 과감하게. 나이스. 지다 최지인이 석점을 앞서 있습니다. 아하. 서브를 구사를 하기도 합니다. 예. 최지인. 차를 굉장히 신중하게 네. 처리를 하는 모습. 포인트 최지인. 서비스 득점까지.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